안녕하세요. 타블렛으로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.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본 다람쥐예요. 여기에 다녀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. 수목원을 어찌나 잘 꾸며놨던지 다람쥐가 사람을 보고서도 개의치를 않더라고요. 오로지 자기 먹는 것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. 자연이 잘 가꾸어졌다는 뜻이겠죠? 이때 언니네 가족과 우리 가족 두 가족이 갔었고요.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참 좋아했어요. 그날의 추억들이 떠오르네요. 지금 그리는 사진은 그날 다람쥐 먹는 것이 너무 예뻐서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조카가 찍은 다람쥐 사진이에요. 그 조카도 이제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요.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답니다. 그 당시에는 신혼부부였었는데 말이죠. 볼이 빵빵하게 식사에만 열중하는 다람쥐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. 제가 그린 거는 조금 쥐처럼 되었나요? 그래도 예쁘게 봐주실 거죠? 잎 사이로 지렁이가 살짝 보였어요. 근데 너무 좀 보기 싫어서 제가 지웠습니다. 사진에서는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애견이나 애묘 키우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려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. 댓글에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세요. 그리고 싶은 사진을 직접 보내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캡처를 해도 되고요.
고기를 먹고 싶은 다람쥐 한 마리 더 그려보았어요.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한 마리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합성해서 그렸습니다. 이 사진은 다음번에 레이어 마스크 배울 때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새해에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마무시 성장하는 해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